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와주는 요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1인 신조 관리된 차량에 거기에 짧은 키로수 5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너무나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안다는 사람은 안다는 명차 중에 명차죠.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브랜드 차량, 바로 혼다사의 올류어커드 9세대 2.4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도 쉽지만 멋스러움 더해주고 있는 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올류어커드 차량 중에서도 준신형 바디,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9세대 모델 차량이지만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시는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이고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 바로 17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올류 어쿼드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혼다사의 올류 어쿼드 9세대 2.4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오래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한 이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색상이죠. 관리 쉬운 바로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이렇게 순정 HID 옵션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다 올류 어쿼드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성비 있는 수입차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짧은 주행거리,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대시보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시 주행거리 52,91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후방 감지기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센터 패셔 쪽 보시게 되면 이 올류 어쿠드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바로 이중 디스플레이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트림 모니터 버튼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옵션과 터치식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론트 에어컨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준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과 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 적용이 된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류 어쿠드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혼다사의 올류 어쿠드 9세대 2.4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5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후는 단승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 만큼 표착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1인 신조 짧은 주행거리 누유업기로 유명하고 잔고장업기로 유명한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인데요. 바로 1720만원 17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올류 어쿠드 9세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내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